네, 2023년 2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아주 시끄러웠던 이재명 사건, 이제 본격적으로 법리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뭐 구속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거의 뭐 5대5 수준의 여론조사가 있고 이게 흥행거리가 돼버렸는데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흥행, 뭐 사람들은 흥행거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뭐 정치도 흥행거리로 보고 그러면 무책임하고 참 재미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진중권 씨가 얘기했던 잡범을 잡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제 관점이 일방적이구나. 또 원사이드 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까지 기자를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대장동이라고 하는 개발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씨만이 탁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주어진 조건들이 그것도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 현행법상으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가장 큰 거는 한강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 나오는 그 생활하수가 다 흘러드는데 한강이 소화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은 이제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경우에 그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업자들은 당연히 그걸 노리고 하는데. 그래서 개발만 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지만 난리개발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뭐 지금 보수당이 성남시장 할 때도 쉽게 못 덤볐던 건데 그걸 턱턱 개발하라고 해서 그 수익을 해서 뭐 성남시에 도움을 주고 뭐가 했다. 성남FC권도 뭐 기업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성남시에 필요한 걸 하고 나머지는 뭐 다 뭐가 손해냐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룰로 다 잘 안 되도록 돼 있는 것들을 그냥 통치권으로 시장이랑 권리로 해버려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안 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능력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거 가지고 이제 대권을 잡으려고 했다. 글쎄, 사업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개발 독재 시대 때는 그렇게 가능했겠죠. 근데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걸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끌어지는 건데 그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랑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는 살짝 빠지고 이렇게 뭐 하도록 판을 만들어주고 하는 이렇게 사람을 쓰는 그런 게 보였고 그 다음에 남북 문제에 개입한 거는 참 용서하기 어렵죠. 뭐 김대중부터 또 그 이전에 YS 때도 북한에 대해 어떤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김대중 씨가 북한에 돈을 주고 정상회담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노벨상까지 받은 게 밝혀진 이후로는 아 이건 아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니다라는 게 굳어져서 노무현조차도 북한에 대해서 뭘 제공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숨어서 그다음에 문재인 씨는 지금 밝히지 않았지만 조사해 봐야죠. 그런데 이재명 씨는 그 라인을 밟아서 천만 달러를 이북에 주고 자기가 가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참 어떨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민족 반역자, 국사범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남북 문제까지도 이용을 하고 문재인 씨는 그걸 넘어서서 뭐 종전선언이라는 희한한 논리까지 만들어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 문제 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께서 뭐 법 가가지고 초밥 사드시고 하는 거 문제 또 아들 문제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인성이나 방법이나 뭐 있어서 이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대통령까지 나왔었는데 진실성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그 가장 의심스러운 거는 대통령 선거 지고 나서 개항을 이어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까지 돼서 이 민주당 전체를 이끌고 이제 항거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긴 했지만 당시에도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더하면 그 표를 더하면 윤석열 씨는 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 세력이 더 많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국회에도 민주당이 다수라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검찰이 약세 정부가 밀어붙일 때 국회에서 방탄국회가 작용할 거고 또 법원에 가게 되면 이번에 윤미향 씨 판결 그 다음에 김학의 씨 판결 뭐 이런 거 또
조국 씨 판결, 또 곽상도 아들 판결을 보게 되면 우리 법원이 또 저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야, 뭘 해도 참 어렵겠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결국은 모든 게 난제입니다. 난제를 돌파하는 거의 유일한 해법은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 권력 투쟁에 있어서도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물론 거기도 뭐 건강이 다치거나 그러면 성공을 못하지만 그런 사람이 쟁취하는 걸로 보고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나라를 건국하고 전쟁을 돌파를 하고, 이 박정희 대통령도 뭐 혁명을 통해서 끌고 나왔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고 총 맞아 돌아가시고, 뭐 전두환 대통령도 굉장히 버든을 지고 돌파를 하고 본인도 날아가고 그런 건데, 저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해야 되는 문제는 거의 혁명적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법원이 지금 아주 똑똑한 엘리트 위주로 일부러 반발 세력으로 있고,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상당수가 그렇고, 또 국민 다수는 일단 구경꾼이거든요.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나중에 판세를 적당히 평가나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힘을 쓰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윤 대통령 보게 되면 천공 문제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나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정치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온몸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 유일한 도움 세력은 국민입니다. 결국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최선을 다하고 언덕길에서 끌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할 때 사람들이 도와주지, 이거 올라가야지 밀어줘 하면 안 도와주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많이 애를 쓰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그게 이제 역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이런 거악을 찾겠다라고 나선 이상 이제 칼을 뽑은 이상 집어넣을 수도 없고 고우해야 됩니다. 이게 자전거 비슷해서 스면은 넘어지고 어떻게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큰 제가 보기엔 큰 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문재인이 더 크고 더 큰 상대는 김정은이가 남아있죠. 그걸 순차적으로 제거해 가야 되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야 되는 시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권권일척의 승부가 벌어질 텐데 우리 이걸 무관심하게 흥미있게 지켜보는 국민들, 한일 축구전을 하게 되면 막 에너지를 내서 참여하지만 이런 정치에는 슬쩍 발을 빼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고 그에 따라 본인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상당한 의지를 내야 됩니다. 법원도 저렇고 국회도 저렇고 언론도 그렇고 언론도 지금 계속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힌트를 준다면 김정은이를 거칠게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풀립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천하의 좀 인재를 통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또 과감한 방법을 써서 가야 될 겁니다. 이재명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문재인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4.3 이런 거 갖고 계속 장난치는 세력들을 좌파들을 잡아나갈 때 대한민국은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운이 열리지 않을까. 여기서 무너지면 참 안타깝다. 또 한 몇십 년 또는 길게는 더 긴 세월을 버벅거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권고일척의 승부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지지하시는 분들은 무심히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시고, 아마 반대하는 세력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이게 내 나라 내 국가라는 관점을 가져야만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나, 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